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맨날 그러잖아요. 보이시나요? 잘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아,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우리 공희진 사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갖고 이렇게 또 사모를 좀 인도해달라고 해서 제 차례 돌아오면은 또 순종할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 무조건 받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미진 레위기를 사모님이 예.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우리 이창호 장로님에게 수여를 했네요. 네, 하여튼 뭐 레위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전에는 참 레위기를 아까 우리 김대원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별로 그렇게 다루지 않았고 읽어도 그냥 뭐 그냥 지나가던 그런 과목이었어서 참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공부하시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기회에 레위기를 좀 배워보자 이렇게 좀 뛰어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눌 때또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신 것도 좀 나눠주시기를 그러하는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서론 쪽인 것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창조를 마치신 후에 나의 안식일을 하시면서 모든 창조물에 더하여서 스스로의 거룩한 영혼과 복의 속성까지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모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한 인생을 통해서 한 희생을 통해 갖고 이제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매 제사 과정에서 만남을 열망하셨고 또 가인과 아벨의 제단에서 또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는 제사라야 함을 알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제단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제단에서 매번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세에게 애굽 왕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예배에 대한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고 또 백성들 인도의 내심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성막은 건축이 되고 출애굽 후 2년 정월 초1일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아직까지 막혀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가 않은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는 가시적으로 구름과 영광으로 나타나서 그 성막을 덮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데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라 하신 일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보호 쉬운 자까지 그들이 다다르게 될수 있는지, 그 어떤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잠깐 이것을 좀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이또 컬서가 또 보이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셨습니까? 공부하셨죠? 공부하시고, 이제 그 메시지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렸는데, 레위기를 공부하시면서 1장에서 7장 38절까지 공부하셔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에 대한 것을 저 여러분들도 가지고, 저 은혜 받은 것을 가져오셔서 함께 나눠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은혜 받은 것을 잠시 나누고 다시 시작을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공부해 오신 거 어찌 어느 분이 자원하셔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어요? 장로님, 예. 이렇게 그냥 한분한분 지적해 주시면 잘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럴까요? 그러면 저 우리 김종식 장로님 먼저 그러면 체크를 좀 끊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예. 아, 예, 뭐 장로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제가 아, 예. 순종하는 의미로. 감사합니다. 저도 장로님이 시킬 때 순종 잘 아멘.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셰어 스크린을 꺼주시면은 제가 뭐 매도 먼저 맞으라 그러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이거 참. 쉐어 스크린 그 옆에 아, 그 초록색 옆에 빨간색으로 돼 아니요, 예, 제가 그거는 아는데요. 그건 아는데 컬서가 보이질 않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저기 잠깐만요. 예, 잠깐만. 제가 컬서를 보게 어떻게 네,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유.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요. 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 이거 제가 먼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분이 좀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할수 없이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 그저,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레위기의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다섯 가지의 제사가 언급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섯 가지의 제사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장로님께서 준비를 다 하셔서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보통 다섯 가지인데 여기에 6장에 보면은 상번제라고 또 나옵니다. 상번제. 아, 그게 상번제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6장에. 그 내용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예, 6장 12절에 보시면은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6장의 하반부에 나오는데 내용상으로는 이게 상번제를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번제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 민수기 28장 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허무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래라는 그 단어는 민수기하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 6장에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내용상으로 봐서는 여섯 가지의 종류가 언급이 돼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상번제. 그런데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레위기 1장 1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여호와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지으라고 그러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때문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1장 1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가깝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구원을 하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표상을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 인간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기도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뜻에서 그렇게 그 마음을 이미 먼저 가져시켰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모세에게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구원이 그냥 인간들이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먼저 이니셜라이즈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니셜라이즈 했다는 그 점이 너무나 좋았고 또 모세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그 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그 번제를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거가 좋을 것 같아서 요 정도 하죠. 감사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참 말씀을 연구하시면서도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좀참 저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가깝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일을 또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우리 오혁훈 장로님. 네, 저는 그 사실 지금 김종식 장로님이 그 번제, 성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번에 새롭게 발견한 건 뭔가 하면, 제단은 하나인데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히 뭐 다른 것들도 물론 예수님을 다 상징하지만요, 특별히 그 상번제, 유월절 어린 양, 그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두 번째 잡는 양, 하루에 두 마리씩 잡았잖아요. 두 번째 잡는 양이 이 제사장의 손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도망갔다 그랬죠. 그 화이핀의 말씀에 시대의 소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서부터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 제도는 폐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왜이 말씀을 설명하냐면, 항상 제단은 하나인데 항상 불을 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제사는 어떻게 지내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그 어디에요? 만나 주석인가요?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 타고 있는 이 번제, 상번제 위에다가 다른 그 제사를 지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거기서 또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오묘한 희생 그 규례와 또 성소의 모든 그이 봉사의 방법, 이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사용됐구나. 아니, 저기, 그것의 의미를 부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상번제 그 재를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네? 처리하는 방법. 그것도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진밭 밖에 정교한 아저 정결한 장소에 버리는 그것을 보면서 비록 다 타버린 제일지라도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다른 데서 뭐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옷을 바꿔 입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이 뭐예요, 저 재를 다 걸러서 옆에다 두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그걸 갖고 나갔는데, 그 만나 주석에 보니까 그 이유는 그 제사장들이
회막 밖으로 나갈 때는 제사장복을 입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 모든 그 제사장들의 사업은 그 회막 안에 그 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성소에서 일하시는 그것이 더 명백히 드러나지 않나? 예? 그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뮤트 됐어요, 이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도 장로님이 깨달아진 그 불에 대한 것을 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참 제가 사실은 레위기 6장 12절 그 말씀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갖고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사르는 그 장면에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은 가시덤불을 태우지 않았던 불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소멸하는 불인데 가시덤불 같은 인생도 사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 이거 불이잖아요. 좋은 그런데 생각이네요. 그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자비와 용서가 끝이 없는 것이구나. 그 불을 아멘. 통해서 언제든지 정말 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정말 이 불이 정말 너무나도 참 우리 죄를 소멸하는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너무 정말 좀 확실한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김대건 목사님, 좀 어떻게 깨달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저는 어떻게 그 제사 하나하나 이렇게 한 것보다는 그 제사 전체가 주어지는 그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끌어내 씻고 그거를 불에 태울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흥기로운 냄새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잔인할 수도 있는 정말 그렇죠. 요즘 동물 애호가들한테 이런 거 읽어주고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아주 반응이 안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태우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그게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이번에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주석에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그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 그게 보기에도 끔찍하게 보이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적에 얼마나 끔찍하게 달리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 향기로운 향기롭다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이제 주석에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게 하나님께 간합이 되었기 때문에 향기롭다고 표현을 하셨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그냥 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태움을 당했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잊고 살아가고 그냥 매일 매순간 죄를 짓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기롭다고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우리 목사님도 아주 절절하게 잘 깨달아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대목에서 왜 하나님은 이 머리에 손을 얹 번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그 일을 기뻐 받으시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제가 참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이 바로 그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동물에게 그 죄를 안수해서 모든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듯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는 것을 기뻐하신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에 그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제 자신이 먼저 정말 하나님께 주내 죄를 갖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속건제든 속죄제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든 하여튼 이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나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한번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은 것을 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우리 차례대로 할까요? 우리 공희진 집사님, 공희진 사모님. 예. 아이고, 귀한 말씀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좀 죄에 민감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저한테 참 에너지를 다 이렇게 뭐라 그랬나 빼는 그런 일이 되는데요.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이렇게 해답을 좀 얻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상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늘 죄의식도 있고 그리고 이 죄의심이 무거웠는데 그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여전히 또뭐 계속 이제 마음속에 그러한 그 잿된 생각들이 계속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정말로 염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돼갖고 아 이거 용서 받았다 그랬는데 또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또 다시 반복되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참 의문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날그 상번제를 배우면서 이 상번제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그러니까는 그 번제단 위에 그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물을 태우잖아요. 아,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슴을 벌리시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그 초청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3번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항상 피어 있는 건 이제 거기에 어린 양을 올려서 우리 이제 죄를 대속하신 그 어린 양이 태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그것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번제단도 보이고 어린 양이 그곳에서 태움을 받을 때에 그때 십자가의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염치 없는 게 아니라 아, 그 친구처럼 나의 이 모든 고민 사실은
우리는 그 사단에게 얻어맞은 그 강도에게 얻어맞아서 병들고 깨진 그 길거리에 누워 있는 그 어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예,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 사단에게 얻어맞고 터지고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친구처럼 이 고민, 이 모든 이내 안에 있는 죄조차도 계속 아, 참 이거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도움을 받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상번제를 통해서 또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레위기가 정말로 소중한 없어서는 안될 그런 귀한 성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잠깐 저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참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잘 우리 레위기에서는 우리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명숙 집사님. 네, 저는 저는 이 다른 분들이 너무나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좋은데요. 갑자기 또 말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레위기 4장에 9절에 보면 여기 8절부터 또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이 말씀을 저는 이거 볼때 저는 아까 우리 공희진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의식을 참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떼어내는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내장에 있는 것은 숨겨져 있는 건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한테고 하나님은 모든 걸다 아실 테지만 하나님한테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싶은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하고 또그 속성을 덮어져 있는 간에 덮어져서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덮어져 있고 숨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만드셨고 우리를 죄악 중에 살게 하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항상 그 위에 계신 그 불로 우리의 죄를 덮고 있으면은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 그 속에 있는 거, 덮어 있는 것도 다 내어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면 그 벌어진 그 가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심장이 터져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심장이 그 터진 가슴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탕감해 주시며,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잠깐만 주시고. 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참그 향으로 들리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감춰져 있던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고맙다, 나에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용서해 주시는 그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깨달음을 갖게 되어서 참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참 항상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모든 죄를 그저 한숨에 이렇게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우리 에스더 김 우리 그 다음 차례인데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눠 주실래요? 네. 아마 우리 주광심 집사님 그러면 그 다음에 없어요? 우리 백인숙 집사님. 예, 저는 늦잠을 자서 늦게 들어와갖고 네. 아쉽게 놓쳤는데요. 저는 이건 뭐 성경적이진 않지만 제가 생활 속에서 레위기를 볼 때,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기를 돌보는 일이에요. 근데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또 분유를 먹이고 또 아기가 하루에 몇 번씩 용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아기가 용변을 보는 걸 아는 거는 아기가 힘을 주는 모습을 보고, 그걸 못 봤을 때는 아기한테 냄새가 나잖아요, 바로. 그러면은 아기가 앞만 이쁘다고 해서 그 아기 용변 본걸안 치워주지 않잖아요. 빨리 치워주길 바라고 미처 못 봐갖고 못 느껴가지고 늦게 발견했을 때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머, 내가 얘를 옆에 기저귀를 채우고 있었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봤으면 즉각으로 하던 일 멈추고 아기의 용변을 갈아주면서 갈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아기가 잘 소화를 했구나, 빨리 치워졌구나 해갖고, 그처럼 우리가 아기를 기를 때 하나님은 아기가 먹으면 반드시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고 고백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닦아주시는 거를 기뻐하시듯이 이런 게 아닐까. 아, 그렇게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굉장히 그 냄새를 흠향하셨듯이 우리도 아기한테 나는 냄새가 싫지만 아기가 건강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또 우리를 닦아주는 걸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보곤 해요. 그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다음에 지각 안 할게요. 아주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용순 집사님. 네, 저도 이 레위기 공부를 할 때마다 그냥 너무 복잡해갖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진짜 레위기가 어떻게 써 있고 그걸 그냥 우선 내 생각보다 그 이론 이렇게 읽으면서 또 옆에서 참고서 이렇게 뒤지고 또 이렇게 남대국 목사님이 쓰신 책하고 또 그분이 설교한 거, 그걸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우선 이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하고 그것부터 먼저 지금 이해하고 싶고, 수많은 제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냥 느낀 거는 이렇게 많은 제사의 그 희생은 이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 또 어떻게 많은 우리가 용서의 방법들이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초청하시는가? 우리의 죄는 그냥 몽땅 끓여서 죄, 이렇지만
우리가 각자 내가 각자 느끼는 거는 이럴 때 죄책감 드리고 또 저럴 때 죄책감 있고 여러 가지 죄책감 속에서 복잡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너무너무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오라 저렇게 오라 너무 자상하고 진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이끌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이제 상징적인 것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이해는 됐지만은 내 마음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제사법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초청하는 그 용서의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사히 느꼈습니다. 네, 아유, 공감. 감사합니다. 예,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병훈 선생님, 혹시 좀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그럼 우리 이영희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그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네, 저 앞에서 여러분이 다 레위기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셨고, 저 역시 그 레위기를 늘 그냥 근성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또뭐 복사님 설교하실 때도 항상 성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른 때와는 달리 좀더 깊이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너무 이 제사 제도가 복잡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나 구약에서 태어나지 않고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또 생각하면은 이그 복잡한 제사를 안 드려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죄를 갖다가 다 이렇게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 제사 제도에서 이렇게 모든 상세한 것을 설명해 주실 때 나의 죄를 갖다가 좀더 속속들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또좀 느낄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이번에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데 이 죄가 이 세상에 이 지구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지구에 들어오고 또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지금 어지러지고 우리가 다 죄인으로 있는데 그때 너는 허기니 허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실 거고 다 데리고 가실 건데.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갈수 없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지를 해결할 것인가를 이렇게 고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하느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지금은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라죠? 집사님? 한 말씀해 왜 이렇게 주시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시험 보는 학생 같아요. 저는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 구약 레위기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공부를 깊이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했는데요. 이 조금 그냥 읽어만 봤어요. 깊이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 레위기에 대해서 보통 때는
아, 이 레위기는 그냥 제사 제도니까 성경 통독할 때도 별로 그닥 뭐 중요하겠지만 그냥 훌떡훌떡 대충대충 읽고 지나갔거든요. 내내 같은 말씀인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한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을 이렇게 쳐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구약이 이 레위기가 구약에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특히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 레위기가 무슨 어떤 재미가 있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를 잠깐 조금 이렇게 봤더니 이 레위기의 그 제사제도 그런 것이 그러니까는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용서함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그 백성들이 계속 배움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그 내린 뿌리 그 제사를 드렸던 그것이 마음의 뿌리를 내려갖고 어떤 시험이 닥쳐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기초를 이룬다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지금 현세 우리에게도 이 구약이 없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예수님의 그피 흘림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제사제도의 이 중요성이구나. 그래서 이 구약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제가 이 레위기를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정말 중요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사라 주 집사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디테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자는 어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그것을 다 찾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 사실은 한 번제, 뭐 번제 하나만 해도 몇 시간을 해도 정말 다그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양이 참 양도 많지만 그 자세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또 특별히 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레위기의 그 제사법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제사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늘 성소로 하늘 보호자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아주 세밀한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도 모세가 그 회당에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듯이 또그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듯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확실히 알은 다음에 이제 한발한발그 뜰에서 그리고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이 레위기를 배워야 되는 중요성을 제가 저도 좀 그렇게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폰 1 되신 분좀 말씀해 주실 의향 있으신지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인신자 집사님. 우리 윤신자 집사님 말씀. 네. 예. 그러면은 네, 제가 이렇게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전에는 정말 레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제사제 구약시대 잘안 들리신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게 됐네요. 구약시대의 구약시대는 이미 다 지났고, 신약에 와서 제사제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써 다 폐지되었다는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중시를 안 했거든요. 뭐 제사를 해보지도 못했고, 제사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레위기 때는 그래서 슬쩍 지나가 버린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성경 일독 학교에서 또 레위기에 대해서 반복으로 공부하면서 또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제사법이나 혹은 생활 방면에서 상세하게 우리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진정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로 되는데, 저는 이것을 너무도 홀씨하고 이제 공부를 잘안한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도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읽으면서 어느 곳에 와서 좀 마음이 참 이렇게 확달한가 하면, 그 레위기 5장 1절에 말씀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절을 읽으면서 참 죄책감을 느꼈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제사법에 대해서도 똑똑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시도 안 했고, 그러면서 이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내가 죄를 짓고서도 죄 지은 줄도 모르고, 또 만약 이 1절의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좀할수 없거든요. 내가 상관 없는 것은 정말을 아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참 나만을 잘 지켜주고 나만은 잘 이렇게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된다는 이런 너무도 자사자기 이런 사상에 대해서 참 이렇게 내가 정말 너무도 무심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참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면서도 지은 줄도 모르고 사는 나에게 대해서 정말 이 레위기에 대해서 이전에 공부는 했지만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이것이 아직도 너무도 무식한 점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저 윤시자 집사님은 제대로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회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모든 제사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죠.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상리라는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아, 저는 저 말씀하신 거죠, 생리.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뭐 여기 참석하려고 한게 아니고, 이제 뭐 아직 뭐 그냥 통독교 성경 통독으로 레위기를 이제 읽어봤는데, 이 반이 레위기를 연구하는 반인가요? 예, 저는 아직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레위기를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성경 통독으로 이렇게 읽은 것이지. 제가 읽다니 레위기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요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제가 미리 들어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저는 그냥 이 말씀드릴 때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설명, 하늘에 대해서 이 제사 제도나 뭐 성서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모세의 1.1회기에 그 어떠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행했다는 것을 제가 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느님 뜻대로 이렇게 한다 할 때에 우리는 뭐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또 이거 모세가 하느님을 전적으로 팔로우한 식으로 우리도 하느님을 팔로우한다면은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제사 제도는 사람이 회개하는, 아까 유신 잡신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 죄에서 건져서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양을 잡았다는 그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세,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이 심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표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을 손수 그 칼로 들여서 양을 죽일 때, 그때 이제 이그 떨리는 살인, 뭐, 양 잡는다고 살인이라고 할수 없지만, 그 피를 흘린다는 거, 그 자체에 우리의 참 심각한, 그 내가 죄를 위해서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질 거고, 이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더욱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더 우리가 마음의 회개를 갖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될지 않은가. 제 카톡이 보면은 모든 사람은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그 카톡이 제목이 제가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만, 제 회개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좀 많이 좀뭐 알아보려고 했고 또 연구하려고 했던 제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너무나 좋은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들어야 할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먹고 있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들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제단을 쌓아나가는 그런 삶이 굉장히 참 기쁨을 나누는 삶이고 은혜를 나누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빠뜨리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빠뜨 제제 화면에 이름이 나오질 않아서 그 제가 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저는 얄팍하게 이제 공부를 해서 아직 깊이 들어가지 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레위기 그 제사법이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그 제사법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때 명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명하셨는데 너희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무릇 내 이름을 경외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38장 2절에 와서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또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후에는 그 단을 그 번제단을 토단해서 청동단으로 바꾼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단을 청동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이용해서 청동으로 쌓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거기서 보면서 아 이거는 지금 전과 같은 제사법보다는 정말 그 나중에 더 개선된 다시 말해서 그 청동의 뜻이 그 고난과 승리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표현한다고 그래요. 아카시아 같은 인생을 이렇게 정말 감싸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상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이 레위기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제사법은 전과는 틀리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레위기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의 가죽을 벗기라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죽을 벗겨서까지 이렇게 하시게 하시나. 그만큼 죄에 무겁고 정말 잔인한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창세기 21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그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서 여기서는 가죽을 벗기시고 왜 가죽을 벗기시나 생각을 하셨는데 다시 그 입히셨던 가죽을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거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것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옷을 쓰고 신부가 자기 부모를 단장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를 상기시키시고 더 나은 구원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동물을 생명과 피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동물을 사용하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동물을 왜 상징으로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담 없이 우리의 죄를 내려놓으시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또 거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아까 불에 대한 것도 우리 오장로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영혼이 타는 불, 그 불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되시길 바라고요. 항상 이제 우리가 정말 모든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원래 번제의 목적이 그거래요. 번제의 의미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한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내려놓으신 그 본을 보고 전적으로 내려놓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제는 자기 그 의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저 복음 성경에서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속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그 소재의 목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과 교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 화목케 하시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화목의 관계를 계속 교제로 이어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화목제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좀그 의미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해결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분신물 있잖아요, 분신물, 잊어버렸던 것을, 그것을 왜나 몰래 그냥 호주머니에 넣다거나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것까지 거론하셨을까? 너무 자세하게 그런 것을 거론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게 된다면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일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죄가 있거든 그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감싸 안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레위기를 좀더 깊이 연구해 보셔서, 저도 그럴 거고요. 그러셔서 거기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일들을 나름 깨닫고,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에 담고 생활 속에 그냥 그것을 누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 보호자에 이르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매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기회를 자꾸 활용을 하셔서,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정말 화목한 친교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정확하게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사라조님 마감 기도하고 또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사라조님 기도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고 찾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함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숨겨진 모든 죄까지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놓사오니 아버지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의의 두루마기로 저희들을 감싸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캄캄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아픈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아버지로 더불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혈을 의지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배워나갈 이 레위기서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밝히 우리가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세상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아서 참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